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코브라에게 물린 사람은 그 온몸에 코브라 독이 퍼지게 되어지는데 자기 스스로 그 코브라 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코브라 뱀에게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진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독에서 낫고 그 뱀에게 물린 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전에 코브라에게 물려서 그 독에서 이긴 사람의 혈청을 공급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 코브라 독에서 꼭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참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 형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겨주셔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은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죄가 없어서 의롭다, 내가 의인이다. 거기에서 머물러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양이 정말 목자를 잃어버리고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헤매이고 인생의 삶을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삶을 무엇을 해야지 복될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인생 속에 목자가 있고 감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의 길을 나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목자, 내 영혼의 인도자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자기로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때그 인생의 삶이 다 고통스럽고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양이 길을 잃어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면은 그 양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꼭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른 길을 갈수 없는데 구원을 받고 난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있어서 그 목자가 바른 길을 인도해 주고 인도자가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되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저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목자가 없고 감독이 없을 때내 인생을 절망스럽게 살았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내 인생의 인도자가 있고 내 영혼의 목자가 있어서 저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시고 저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되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